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2021년 이펙터 타임즈 베스트 기어 5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디스토션 퍼즈 부문에 선정된 베스트 페달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은 이전보다 신제품이 귀했던 한 해이기도 합니다. 디스토션 페달은 특히 신제품을 만나기가 힘들었는데요. 되려 편의성과 압도적인 사운드를 갖춘 퍼즈 페달들이 디스토션의 빈자리를 채우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디스토션 페달이 줄어드는 것에는 코로나의 영향도 컸지만 뮤지션들이 원하는 사운드와 최근 유행을 주도하는 음악 장르의 변화도 큰 영향을 미쳤다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재미있는 부분은 2019년과 2020년에는 클론 센타우로 덤블 앰프 사운드가 드라이브의 트렌드를 이끌었다면 2021년에는 다양한 브랜드에서 프로코렛에서 영감을 받은 페달들을 쏟아냈다는 점입니다. 2021년 이펙터 타임즈 베스트 기어 5 디스토션 퍼즈 부문에 선정된 이펙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LPD 페달스의 74 은총시 10점 저 10점. 네. 2021년 뉴 에디션 1981 인벤션스 DRB 은총시 10점 저 10점. 네. 매크론 오디오의 켈란 듀얼 드라이브 은총시 9점 저 10점. 벤슨의 게르마늄 퍼즈 솔라 화이트 은총시 10점 저 10점. 네. 브라운 앰프의 T4 퍼즈 은총시 10점 저 9점. 오늘도 역시 각 페달들의 사운드를 짧게 들어보면서 이전의 감동을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 이 저는 이 굉장히 귀했던 한 해예요. 이 뭐냐면은 디스토션 페달들이 이 실제로 귀했던 페달. 물론 이제 모든 카테고리의 이펙터들이 이 브랜드 내에서 생산도 조금 더뎠고 수입하는 과정에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이제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신제품을 만나보기 힘들었는데 특히나 이 디스토션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신제품을 만나기가 더 힘들었었다라는 느낌을 2021년도에는 받았었고 이 특이한 점이 뭐냐면 여기 보이는 이 게르마늄 퍼즈라는 이 T4 그리고 다른 브랜드에서도 이 퍼즈의 그 특유의 질감을 살리면서도 불편함들을 해소시킨 멋진 퍼즈들을 많이 출시를 했었다는 것이 제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 저희가 계속해서 이 퍼즈 페달들을 리뷰를 해드릴 때마다 은총 씨랑 저랑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단순히 이제 디스토션 페달이 아니라 이 조금 더 유니크한 리드 사운드를 만들기 위해서 한 번쯤은 경험해봐라 라고 네. 저희가 추천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이 T4 퍼즈와 게르마늄 퍼즈가 이 디스토션 퍼즈 부문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총 다섯 대의 디스토션과 퍼즈 페달을 만나보셨는데 은총 씨가 느끼신 소감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진짜 여기도 보면 하나 빠질 게 없는 페달들이어서 뭐 좋았습니다만 뭐 일단은 LPT 74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198 같은 경우는 뭐 진작에 뭐 원래 알던 소리이기 때문에 뭐 디자인적인 측면만 보고 뭐 새롭다 안 새롭다 하기에는 너무 많이 들어봐서 맞아요. 그냥 뭐 일단 74랑 198 같은 경우는 제가 저도 직접 구매해서 쓴 페달이고 특히나 이 둘 중에서 말씀드리자면 진짜 74 같은 경우는 저한테는 이 근래에 발견한 최고의 마샬 성향의 드라이버 페달이 아닌가라고 다시 한번 좀 평가를 내리고 싶어요. 이거는 저의 주관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다섯 개 중에서 굳이 제가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 벤슨 게르마늄 퍼즈. 이거는 뭐 아직 실구매는 못했지만 무조건 지금 저의 장바구니 안에 지금 들어가 있고 무조건 구매를 하려고 하는 페달이에요. 왜냐하면 한번 구매를 하려다가 품절돼서 놓쳤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조금 다음에 살까? 다음에 살까? 하다가 약간 되고 있지만 칠 때마다 늘 느껴요. 이거는 그냥 가지고 있고 나의 벤슨 프리앰프와 그냥 연결해서 이 아름다운 사운드 조합을 만들어내는 게 그냥 가장 좋은 선택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개의 페달 중에서는 제가 가장 위시하는 거는 이제 벤슨인데 하지만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브랜드가 있어요. 마크로원이죠. 이번에 발견한 정말 메이드 인 코리아의 어떤 정말 진수를 보여주는 우리가 인마 메이드 인 코리아다. 약간 이런 거. 그러니까 그 제품의 퀄리티와 사운드가 너무 그러니까 사실 외국 USA 브랜드보다 훨씬 더 만듦새라든지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USA 브랜드들이 오히려 좀 보면 대충 만드는 페달들도 좀 있어요. 이게 소리로 가는 거지. 뭐 아니면 좀 더 레터럴한 감성을 주는 그런 게 있는데 이 마크론 같은 경우는 이 개발자 뭐 대표님이시면서 뭐 이 제작자시고 개발자시고 이분이 굉장히 많은 좀 그 노력을 여기다 쏟아부으신 게 진짜 하나하나 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발견 또 하나의 이 국뽕 브랜드가 하나 생긴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만나본 이 다섯 대의 페달 지난 시간에 만나본 오버드라이브 페달도 굉장히 매력이 있었지만 또 귀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뭔가 이 사람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주는 사운드를 담고 있었고 이 조금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예전에 저희가 만나봤던 이 디스토션 페달들 같은 경우에서 느껴지지 않았던 느낄 수 없었던 이 파워풀함은 그대로 가지고 가되 디스토션이나 퍼즈의 그 격렬하고 파워풀한 사운드는 그대로 가지고 가되 이 뭐랄까 굉장히 고해상도 그리고 어떤 장르의 음악에 사용을 해도
무리가 없는 그런 멋있는 사운드를 들려줬었다라고 총평을 내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여기 올라와 있는 심지어 퍼즈까지 포함해서 다섯 대의 이펙터들이 게인량을 많이 줄였을 때 프리로 사용이 가능하다 할 정도로 부스트, 프리, 디스토션, 오버드라이브, 심지어 이제 퍼즈 사운드까지 커버할 수 있는 굉장히 넓은 바운더리의 사운드를 가지고 있는 페달들이기 때문에 더 사랑을 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뭐 이렇게 싹 모아놓으니까 디스토션 퍼즈 계열이라서 그런가요? 모노톤으로 또 그러네요. 이렇게 싹 구성이 됐다는 게 참 인상 깊었습니다. 은총 씨께서 아까 이 게르마늄 퍼즈를 굉장히 극찬을 해주셨는데 원픽은 게르마늄 퍼즈인가요? 그렇습니다. 은총 씨의 원픽은 게르마늄 퍼즈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T4. T4를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빅머프 사운드의 기반을 두고 있지만 빅머프에서는 기대하기 힘들었었던 컨트롤을 가능하게 만든 페달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프리부터 부스트, 오버드라이브, 디스토션, 퍼즈 사운드까지 모두 다 연출할 수 있는 정말 다재다능한 멋진 페달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T4를 네.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시 다섯 대의 페달 같은 경우는 디스토션 혹은 퍼즈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 그리고 퍼즈 사운드에 관심이 있지만 퍼즈에 평소에 조금 부담을 느끼셨던 분들까지도 오셔서 한 번씩 연주를 해보시면 굉장히 크게 감동을 받을 수 있는 페달들이기 때문에 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믿고 사운드를 듣고 바로 구입을 하셔도 후회는 없을 것이다 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 굉장히 후끈한 시간이었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딜레이 리버브 부문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